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앵커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뉴스들과 함께요. 투자 시장 분위기 저와 체크하고 가시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또 한 번 하락했고요. 전반적인 투자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표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역시나 마이너스 1%의 하락세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0.9%의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FOMC 회의를 앞두고 하락해서 뉴욕 상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2년물 국채금리가 4%에 육박했습니다. 15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하는데 FOMC를 앞둔 이점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것은 투자 시장을 꽁꽁 얼어붙이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3년물 국채금리도 현재 1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9,000달러 선 또 한 번 깨져서 1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는 18,900달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나 1,3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 알트코인 시세들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0.4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0.7%가량의 약보합 상승 중입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전반적인 투자 시장 꽁꽁 얼어붙 같은 모습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시세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 여전히 긍정적. 네,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굉장히 안 좋은 빙하기를 겪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루비츠가 소식할 날을 전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글로벌 결제 책임자가 이 지난 6개월 동안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긴 했지만 JP모건은 결제 수단을 암호화폐로 원하는 고객에게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은행은 런던의 디지털 자산 스타트업인 오너라의 핵심 후원자 중 하나가 되었고요. 5월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담보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이 책임자가 암호화폐 결제가 게임 분야에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지분 방식은 정통적인 게임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영역까지도 확장될 수가 있고 이 메타버스라는 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은 계속해서 커져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블룸버그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투자 상품 결제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이러한 기술력들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CEO와 CFTC 위원은 왜 만났을까? 네, 월요일 날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의 CEO가 CFTC 의원을 만났다라는 건데요. 하물며 CFTC 의원이 리플의 사무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도대체 이 둘은 왜 만났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시장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인 CFTC의 5명의 위원 중에 한 명인 캐롤라이 햄이 이 법원 결정에 앞서서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를 만났습니다. 월요일날 트위터에서 햄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과 관련된 학습 투어의 일환으로 리플랩스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라고 직접 트위터를 기재하기도 했는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나중에 커미셔너의 방문이 공공 민간 참여와 관련이 있다라는 트위터도 함께 제기를 했습니다. CFTC는 공공기관인데 이러한 민간 투자회사, 민간 결제회사와 또 만났다라는 부분들이 추후에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왜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에 관한 좀 분석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CFTC는 현재 SEC와 암호화폐 시장 감독권을 가지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리플은 현재 이러한 암호화폐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SEC와 소송 중이죠. CFTC 위원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이런 SEC가 암호화폐 시장까지 침범해서 이런 주도권을 가져간다 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무실을 방문했다라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 CFTC 판 위원이 감독권 주장 등으로 SEC와 어색한 그러한 관계가 있는 가운데 리플레스를 방문한 것을 두고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소송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CFTC는 어떠한 입장들을 어떠한 태도들을 내놓을지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닷도지 도메인 등록 가능한 도지 네임 서비스 출시. 네, 21 블록비트 소식입니다. 도지체인은 도지네임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사용자는 닷도지로 끝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도지네임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는 길고 기억하기 어려운 주소 대신에 읽을 수 있는 닷도지네임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름 지정 서비스는 사용자 정의의 텍스트 필드 그리고 아바타 및 URL과 같은 비전통적인 문자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도메인 이름을 고유하게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도지코인 레이어2로 알려진 이 도지체인 같은 경우에는 도지코인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더리움 사이드체인인 폴리곤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체인은 도지재단과는 무관하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